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녹십자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8일 오후 2시 1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2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녹십자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녹십자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업계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나 시장 점유율로 따졌을 때나 유한여행을 뒤이는 이제 업계 2위의 제약업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세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지지선의 각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3단계에 걸쳐서 지지선의 각도가 올라갔는데 그만큼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 들어왔으면은 여기는 한 15, 여기는 한 25 정도 들어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약간 조금 저기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요 2월에서 3월 가는 단계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으로 이제 그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짝 조금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지 반등식으로 이제 변하면서 횡보로 이제 변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황만 보시면 비교적 고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보통 떨어지면은 한 여기 절반쯤까지도 떨어지고 많게는 한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나 보통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쵸? 강하게 여기 상승세 나오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 이 녹십자의 상승 기류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라운시큐어랑도 똑같거든요. 자, 늘 이제 기업에 볼만한 게 남아있으면 살짝 여기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서 만약에 다시 이제 볼장 잡았다라고 싶으면은 다시 원래 있던 주가대로 돌아와요. 회사의 성장 라인이 그런 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이것도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놀아주다가 또 고점 라인에서 놀아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아직 이 종목에 볼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말을 들어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신고가 랠리 지금 갈아치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녹십자도 굉장히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한번 그려놨어요. 요 지지 반등해주는 모습 이제 나오면서 그럼 여기 지지 반등 오늘 좀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 반등 해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등하면서 위로 올라갈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말이 제가 이거 말하려고 라운시키어 끌고 온 거고 뭐 이것저것 다 끌고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상황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공매도 상황 보시면은, 그래도 비교적 견조하게, 처음 이제 공매도 재개됐을 때는 막 11% 나오고 막 그랬는데 뭐 9%대도 나오고 막 그렇긴 했지만 공매도가 사실상 이제 통계로 딱 내봤을 때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뭐 10%대 거래량이 10%대까지 나와서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매도 오늘도 이제 공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비율이 한 5%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죠. 오히려 꺾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부분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500대에서 살짝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매출적인 부분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실버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니까 그 실버 산업에 녹십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앞으로 약 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녹십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승인 받은 회사 약 같은 경우에는 수두, 헌터 증후군 뭐 이런 건데, 헌터 증후군이 뭐냐면 이제 XY 염색체, XX 염색체 이렇게 있는데, 이 X 염색체가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좀 약간 이목구비가 이상하게 약간 장애를 가지고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 헌터 증후군을 조금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약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승인 받았다고 얘기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장암, 뭐 혈우병, 면역 결핍, 저기 뭐 유방암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지금 활발하게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점마 보시겠습니다. 업계 2위의 매출액, 굉장히 이거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뭐 광동제약이나 뭐 그런 것처럼 다른, 그러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아요. 저 광동제약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막 이제 막 삼다수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사실 뭐 유통업체라고 막 조롱받기도 하잖아요, 광동제약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갖고 돈 받아와가지고 그약 R&D 자기들 인프라 시설을 해서 그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매출액 부분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제약 쪽으로 되어 있고,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성장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녹십자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상 녹십자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벅차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AP투자연구소 방문해 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종목을 추천해 주시면서 리딩을 해 주시는데, 요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이 있어요. 요걸 이제 누르시면은 요 왼쪽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대1 채팅 참여하기 요거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누르셔서 채팅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저희 상담자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